조현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의 피해자인 승무원과 사무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들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해 사과 쪽지만 남겼습니다. 김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언과 폭행 논란으로 사면 초과에 놓인 조현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 어제 땅콩 리턴 당시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고 오늘 오전 이들 집을 찾아갔으나 둘 다 집에 없어 만나지 못했다고 대한항공이 밝혔습니다. 이날 방문에는 대한항공의 다른 직원도 동행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장에서 사과하는 내용의 짤막한 쪽지를 직접 써서 집 문틈으로 넣고 돌아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국토교통부 조사에 앞서 승무원과 사무장의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해당 사무장이랑 승무원한테 직접 사과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직접 만나서. 현재 사무장은 정신적인 고통에 따른 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까지 병가를 냈으며 승무원은 참고인 조사 등을 대비해 해외 비행에서 빠진 채 국내에 체류 중입니다. 조현하 전 부사장은 앞으로도 승무원과 사무장을 만나 직접 사과를 시도할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으며 거짓 진술까지 강요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조 전 부사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상황.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진실 공방이 이제 막 시작된 가운데 얼마나 제대로 된 사과가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뉴스와이 김종성입니다. 땅콩 리턴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사건에 직접 연루된 박창진 사무장을 전면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박 사무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조현하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또 박 사무장 소환 당시 직접 연락하지 않고 대한항공을 통해 소환 내용을 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박 사무장을 찾아가 사전에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은 재벌의 족벌 경영체제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은 15년 전 조중훈 전 회장이 여론에 떠밀려서 물러난 전력이 있어서 이번 땅콩 리턴은 3세 경영권 승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7년 대한항공의 괌 추락사고 이후 2년 만에 다시 상하이 공항에서 추락한 대한항공.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족벌 경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창업주 조중훈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 대한항공은 나름대로 경영체제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땅콩 리턴 사건이 터지면서 회사의 신뢰도는 다시 추락했습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하의 역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성난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 경영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조현하 전 부사장의 동생들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대중의 눈총은 더 따갑습니다. 조양호 회장에 이어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할 조원태 부사장은 도로에서 시비가 붙은 70대 할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입건된 적이 있습니다. 또 2년 전 인하대 운영과 관련해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막내 조현민 전무는 진에어 승무원의 유니폼이 짧아 민망하다는 트위터글에 명예훼손을 거론해 비판을 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조현하 전 부사장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며 수습에 들어갔지만 3세 경영에 대한 우려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와이 팽재용입니다. 조현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은 이제 대한항공 한 회사를 넘어 한국 재계의 관행인 총수 황제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책임 없이 권한만 무제한이라는 비판에 좌불안석인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조현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법을 무시한 거친 행동에 직격탄을 맞은 건 승무원이 아니라 바로 조 씨 3남매였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미 옷을 벗었고 두 동생의 승진도 물 건너간 모습입니다. 재계에는 지금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이재용 부회장 등 3세 경영이 본격화된 삼성그룹이나 정의선 부회장 중심 경영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현대차그룹처럼 총수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인 기업이 여럿입니다. 하지만 일부 재벌에선
검증도 없이 젊은 나이에 전권을 휘둘러 온 이른바 재벌 3세, 4세들 가운데 상당수가 회사의 하나의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재계가 이번 사태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입니다. 또 총수 일가가 법적 문제를 겪고 있거나 구설수에 올라있는 재벌들도 이번 땅콩 리턴 사태가 재계 전반에 떨어뜨릴 유탄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총수 형제가 수감 중인 SK, 총수의 재판이 진행 중인 CJ와 효성, 김승현 회장의 경영 복귀 직후 이른바 찌라시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한 한화 등이 그런 경우입니다. 다만 땅콩 리턴 사건을 계기로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는 데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의 노블리스 오블리주 이행과 함께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 윤리 경영 같은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반기업 정서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란 지적입니다. 뉴스와이 이경태입니다. 중국 정부가 태국 여객기 안에서의 이른바 라면 회항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여승무원 얼굴에 뜨거운 라면물을 끼얹는 등 난동을 부려 비행기를 회항하게 했습니다. 베이징 이봉석 특파원입니다. 중국 당국이 최근 발생한 자국 여행객들의 라면 회항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훼손한 이번 행위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일정을 망쳤고 항공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관련자들을 전체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저녁 태국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방콕에서 출발해 중국 난징으로 향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승객 4명은 일행끼리 나란히 앉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품고 여승무원 얼굴에 뜨거운 라면물을 끼얹었습니다. 이후에도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등 소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장은 결국 이륙한 지 1시간 반 만에 방콕으로 기수를 돌렸고 소란을 피운 이들은 태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승객 170여 명은 원래 일정보다 5시간 늦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뉴스와이 이봉석입니다.